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제 430년을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쁨도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빠른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더디 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빠른 길을 선택할 경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키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또 돌아가기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마지막 마음까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호렙산에 도착하여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다른 길로 내 인생의 방향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비록 연약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한가운데 들어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가가십시오. 요셉이 비록 이 땅의 생을 마감하지만 그 유골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삶이 내 생각과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발걸음보다 앞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처럼 내 생각대로 빠른 길이 아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이 아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